포항시는 15일 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입주민들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국도 7호선과 초곡지구를 바로 연결하는 진출입로의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차량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초곡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상구 트리니엔, GM하임 등약 4,20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민과 주변 상권을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입니다. 현재 이용되는 주 진출입로인 7번 국도로 접속되는 초곡교차로가 흥해 우회 국도건설공사의 지연으로 교통신호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민원 및 교통체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해 국도 7호선과 연결하는 총 연장 1.6km의 입체교차로로 개선을 추진했으며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계는 경북개발공사의 잉여금 84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GM하임과 계룡 21등 12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된 이후 2019년 1월 상구 트리니엔 등 1200세대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1월에 진출로를 우선 개통했고 이번에 진입로까지 전면 개통했습니다. 초곡지구 진출입도로 개통으로 주출입로인 초곡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2에서 C로 상향되었고 지체 시간도 79.9초대에서 39.9초대로 감소하는 등 교통체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에 포항흥해 간 7번 국도 교통정체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